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여름철 휴가지를 안내해드리는데요. 이번에는 35번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코스로 텍산이라면 꼭 한번 가봐야 할 텍사스의 주도 어스틴으로 안내합니다. 달라스에서 남서쪽으로 300마일, 35번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반쯤 달리면 텍사스의 주도 어스틴을 만나게 됩니다. 어스틴은 흔히 행정기관과 명문 UT 어스틴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름다운 강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색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먼저 어스틴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바라보려면 해발 700피트의 마운트 보넬에 올라서야 합니다. 콜로라도 강을 따라 늘어선 아기자기한 집들과 어스틴의 협곡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트레비스 호수 산자락에 위치한 오아시스 카페에 이르면 탁 트인 전망에 가슴까지 후련해집니다. 다운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텍사스 주의사당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정부 건물입니다. 아름다운 조각상과 돔 내부에 위치한 역대 주지사들의 명예의 전당은 누구나 한 번쯤 사진을 찍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라면 텍사스 최고 공립대학으로 꼽히는 UT 어스틴 캠퍼스를 둘러보는 것도 좋겠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타원호수 공원에서는 자전거를 타도 좋고 레이크 크루즈를 타거나 카약을 타보는 것도 어스틴의 경치를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해질 무렵마다 150만 마리의 박쥐들이 등장하는데요. 콩그레스 에비뉴 브릿지 아래서부터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을 볼 수도 있습니다.